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1월 8일에 그 석류 씨앗을 원예 상태에서 심어서 비닐봉지 안에 넣었던 것이 발화된 걸 보고 했죠. 얼마 전에. 그거를 좀더 키워봤어요. 키워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애들이 너무 잘 자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높이까지 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제 분갈이 하는 형식으로 지금 분갈이 하려 합니다. 잘 자랐어. 근데 기대보다는 혹시라도 발화됐던 거, 이두 개, 이거 세 개, 네개 했던 거보다 더 혹시라도 더 나올까 했는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. 그때 씨앗 심었던 거 중에서 발화된 것만 더 이상 더안 자라고 그랬네요. 이거를 3호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려 합니다. 영하 18도일 때 제가 문을 열어놔가지고 13시간 이상 열어놔가지고 애들이 다 얼어 죽어서 그 남은 화분인데요. 그 사람들은 지금 흙을 다 버려야 된대지만 저는 버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할 겁니다. 그러니까 소독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 마사토도 그대로 쓰고요. 세척 마사토였던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했던 거 이렇게 하고 아시죠? 저는 하나 두세개그 바라보고 할때 했던 거고 두개그세 개고요. 얘는 하나 두 개밖에 아니고 얘는 하나 둘셋네 개인데요. 각각 그세 개의 화분으로 다 옮겨 심을 겁니다. 근데 그중에 영상이 길어지고 지루할 테니까 한 개만 하겠습니다. 좀 전에 이미 얘기했지만 여기 세척 마사토를 깔았고요. 그이 흙도 그 뜨거운 물에 소독한 그 재활용 흙입니다. 그리고 그 흙을 넣고요. 그리고 이 유기질 비료예요. 유기질 비료. 유기질 비료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저 유기질 비료를 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뿌리에 그러니까 뿌리에 닿지 않도록 흙을 많이 넣은 다음에 이 중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오물조물 오물조물 해서 이렇게 빼보면 이 정도로 자랐죠?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놓고 잘 심겠습니다. 제가 석류 부자가 되겠네요. 씨앗이 아직도 다 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보면 네. 이렇게 놓고 아, 얘는 원인 상토네. 아, 얘 섞인 거 이거를 넣을게요. 계피 찾느라고 잠시 멈췄어요. 계피 가루를 넣고요. 애들이 벌레가 잘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넣고요. 이거 영양분도 되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는 물을 저는 세번 정도를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세 번을 줍니다. 그래서